눈을 가리고 있었더니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. 막 바닥도 흔들리는 것 같고 끼끼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. 녹슨 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날 것 같은 소리? 떨어질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와 이러다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? 그 생각이 더 소름끼 치는 거예요. 왜 영화에서 보면 막 어둠 속에서 조용조용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있죠? 뭔가 엄청난 일이 닥칠 것 같은 그 느낌이요. 공원 관계자는 막 뭐라 뭐라 얘기하고 또 판사님도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근데 판사님이 손을 잡자고 하시면서 겨우겨우 정신 들었어요. 와 근데 저 진짜 한 번만 더 하라고 하면 정말 절대 못해요. 근데 진짜로 앞을 못 본다면 어떨까 싶었어요. 얼마나 무서울까, 얼마나 화가 날까. 다른 사람 처지, 어?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. 어?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?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. 그러신 분이 눈 가리고 청룡열차 타겠다고 나오셨어요? 겸사겸사. 아니 판사 타이틀 없으면은 내가 무슨 힘으로 거길 통째로 빌려요? 어? 그럴 때 권력하면 휘둘러 보는 거지. 어? 아니 왜 매번 그러세요? 속으로는 아니면서 매사 귀찮은 척, 차가운 척, 돈이 최고인 척.